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의 의사의 참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의 참견 차희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TV 주치의가 되어주실 안과 전문의 장영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의사 장영준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저도요 가끔 이 눈앞에서 실오라기가 지나다니는 것 같은 뭔가 눈이 불편한 느낌들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비문증이라고 한다 정도만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비문증이 맞는지 아닌지는 생각만 했지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아, 그냥 뭐 이런 일시적인 증상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증상들이 비문증이 맞긴 한 걸까요? 맞죠. 네. 이제 비문증이라는 말 자체가 날아다니는 무늬가 보이는 증상이다. 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날아다니는 걸 다 비문증이라고 하고 그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지만 아직 병원은 안 가봤는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비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 먼저 비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사연자분의 사연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5살 고민남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평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야근도 잦은 편인데요. 이 때문인지 두 달 전부터 눈앞에 벌레가 무언가 날아다니는 듯한 것이 보였고 실오라기 같은 것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시도 있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최근 점점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가 많이 보이고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을 받아 업무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안과를 찾아 검사한 결과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다 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집에 돌아와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 흔한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질병이었다니 이제야 덜컥 겁이 나 지금이라도 눈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치료받고 또 생활 속에서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의 사연을 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눈에서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문증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비문증은 우리 눈 속에 있는 공간에 어떤 물질이 부유물이 떠다니는 그 현상 자체를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데 우리 눈 속에는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유리체는 맑은 꿀 같은 조직인데 빡빡한 꿀의 형태로 눈이 채워져 있어요. 태어날 때는. 근데 그 유리체가 시간이 가면서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은 30대 후반부터 또는 빠르면 10대 후반부터 이 꿀이 물로 변해갑니다. 꿀 형태에서 액화가 되면서 꿀로 된 부분이 있고 물로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 거품이 생긴다든지 어떤 결정이 생긴다든지 해서 뭔가 눈앞에 날아다니는 거죠. 그 모양은 정말 날파리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포 모양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잘 되었던 게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유리체란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 유리체라는 게 늘 머릿속에 정확하게 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꿀 같은 유리체 존재였다가 점점 물처럼 묽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좀 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비문증의 원인은 노화일까요? 네, 대부분 비문증의 90%는 노화 때문에 생기고 나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특수한 경우는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이제 유리체 액화가 시작이 되죠. 그럼 비문증이 이제 노화로 생기는데 노화 아니고도 어떤 눈 안의 질병, 포도막염, 뭐 시신경염 이런 염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염증에 의한 염증 물질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이 있으면 혈관이 약해집니다. 우리 눈 속의 혈관이. 그럼 그 혈관에서 피가 새겠죠. 그 피 덩어리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문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쳤을 때, 뭐 공에 맞거나 했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근시가 심할 때, 고도 근시일 때또 비문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막박리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 시신경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는데 그 시신경이 떨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우리 안과 의사들이 제일 이 비문증을 검사하는 이유가 망막박리는 아닌가. 망막박리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망막박리는 아닌가 싶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오,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또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사연을 또 보게 되면, 사연자분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근시가 있으면 비문증에 더잘 걸리게 될 수도 있나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 눈은 이 일정 압력이 있거든요. 안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있고 일정 부피가 있습니다. 그 정상 부피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시인 사람들 또는 특히 눈이 많이 나쁜 고도 근시인 경우는 이 눈의 부피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눈을 싸고 있는 막은 양이 일정한데 부피가 크니까 그 막이 얇게 이렇게 넓게 둘러싸야 되겠죠. 풍선이 작으면 풍선 껍질이 두꺼운데 크게 불면 어때요? 얇아지죠? 그러다가 얇아집니다. 터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근시가 심하면 눈이 커지게 되고 눈을 싸고 있는 막은 얇아지게 돼서 그 막이 얇으면 눈의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인 사람, 특히 고도 근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눈의 노화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문증입니다. 와, 정말 특별히 오늘 설명이 너무 쏙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네. 말씀을 잘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풍선을 상상해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풍선, 우리 불기 게임을 하면 두꺼운 풍선이 점점점점 커지면서 얇아지면서 빵 하고 터지는데 그런 것과 같은 증상이고, 또 근시가 있을수록 눈의 부피가 또 크다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렇게 눈앞에 실오라기가 떠다닌다든지 비문증 아닌가 하는 의심가는 증상들을 겪은 적이 있는데, 많이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모두가 이 근시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건지 지금 좀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시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비문증의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두면 되는 노화 현상인지 또는 앞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질병 때문인지 이제 보셔야 되고 처음 겪는 비문증이다, 처음 느꼈다 그러면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원래 있었다, 수년 전부터 한두 개가 날아다녔다, 그게 계속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꼭 가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원래 비문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꼭 안과에 가셔야 되는 경우는 비문증이 커지거나 크기가 수가 많아지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한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광시증이라 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도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빛이 번쩍번쩍 보여요. 제가 겪었는데요? 병원 가셨어요? 안 안과에? 갔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광시증이 생기는 게 우리 눈 안에 이 비문증은 어느 정도 딱딱한 부유물이거든요. 이 부유물이 눈 안에 떠돌아다니다가 눈이 시신경을 툭툭 건드립니다. 근데 시신경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번쩍 이런 광시증이 나타나면 비문증이 심해졌다. 이런 초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너무 잘 들으시다가 저처럼 실제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증상들이 흔하긴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된다든지 하시면 꼭 병원을 찾아가셔서 비문증에 대한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료를 보러 가셔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정확한 증상에 대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꼭 가봐야 된다라고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보인 비문증이다. 처음 겪는 비문증. 네, 근데 이 비문증은 특징적으로 눈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도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방에 누워 있으면 무늬가 날아다녀요. 밤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겪는 비문증이다. 또는 비문증의 수가 늘어난다.
또 크기가 커졌다. 네. 그다음에 빛이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 있다. 네.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두통이 있다. 뭐 이런 증상 있으면 병원에 꼭 가십시오. 네, 중복적으로 여러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 여섯 가지 증상 꼭 기억하셨다가 내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병원에 찾아가셔서 비문증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좀 어떤 검사들 진행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눈 속에 있는 부유물이기 때문에 눈 속을 보는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눈에 안약을 넣어서 눈동자를 크게 키워요. 이걸 산동이라고 하는데 눈동자를 크게 키워서 현미경으로 보면 눈 속에 여러 가지 구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봐서 노화로 생긴 일반적인 부유물인지, 네. 네. 그다음에 어떤 혈관이 새는 피 덩어리인지 또는 망막 시신경이 떨어진 망막 박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문증 검사는 비교적 쉽습니다. 의사가 하기에는 딱 보면 보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치료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실 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인데 원인이 분명하면 결과 치료까지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요. 네.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거 눈 감았다 뜨니까 누구나 겪는 증상이겠지 하고 저조차도 좀 흘려보냈는데 아무래도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렇게 탁 발현되는 증상이 아니다 보니 많이 넘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원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검진 결과를 보시면 이 원인도 다양하다라고 하셨는데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다를까요? 네, 노화에 의한 비문증은 사실은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네. 없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면 우리 눈에서 그 부유물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비문증이 없어진다든지 좀 줄어들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보이긴 하지만 좀 살만해요. 뭐 하루 한두 번 보이고 말아요. 이렇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라면 특별한 치료 없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지켜본다. 그게 이제 치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황반 변성 이런 병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샌다. 그러면 그 혈관을 막아줘야 되겠죠. 레이저로 혈관 땜질을 합니다. 네, 딱딱딱 레이저를 하면 이제 혈관을 막아주고 더 새지 않도록 해주는데 이미 난 피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이미 난 피는 역시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흡수가 되긴 하는데 이 피 성분은 석 달쯤 되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남은 피들은 굳어가거든요. 그래서 석 달 정도 지나도 까만 작은 점으로 피가 응고돼서 남아가지고 평생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다고 해서 눈이 더 뭐 심해지고 비문증을 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혈관을 떼어주는 거, 땜질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망막박리. 망막박리가 크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크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면 그 역시 레이저로 이렇게 땜질을 해주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되면 이 찢어진 망막을 붙여주고 다시 찢어지지 않도록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눈 안에 어떤 가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망막 박리일 경우에는 심할 경우 수술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수술을 통해서는 그럼 완치 혹은 좀 더 많이 괜찮아지는 호전의 증상이 가능한 걸까요? 망막 박리도 이제 골든 타임이 있어요. 48시간. 그렇게 짧나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망막 중에서 주변부 망막도 있고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 중심부 망막이 있는데 주변부 망막은 사실 우리 시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덜한데 중심부 망막, 황반이라고 부르는 중심부 망막은 이게 박리가 되고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붙여줘도 시력이 예전 시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골든 타임 내에 치료가 필요하겠고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거죠. 네. 벌어진 망막을 붙여서 시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망막은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붙여놓은 자리도 떨어질 수 있고 망막이 되게 넓거든요. 눈은 작지만
그래서 다른 자리가 또 박리될 수 있고 해서 한번 망막박리로 인해서 비문증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가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마다 계속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또 떨어질 자리는 없는지 자리가 보이면 레이저로 전처 치료를 하고 뭐 이런 걸 저희가 봐드리죠. 아마 지금 시청을 좀 하시면서 망막박리가 되면은 참 힘들겠다,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슴 두근거렸어요. 왜냐면 비문증은 아닐 거야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눈앞에 이렇게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증상도 겪어봤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눈앞에 섬광이 번쩍거리는 증상까지 제가 겪었다는 게 병원을 진짜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처럼 지나치다 보면 수술 시기까지 같이 놓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나 수술 시기를 놓치신 경우에는 좀 어떤 위험이 좀 있을까요? 일단 시력 회복이 잘안 되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이 망막을 다시 붙여주더라도 망막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망막이 우리 눈 시력을 담당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시야라고 있습니다. 시야. 네. 시력은 어떤 글씨를 읽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하고 시야는 얼마나 넓게 보느냐. 이 넓게 봐야 되는데 망막박리가 있으면 시력도 떨어지지만 시야도 좁아지거든요. 치료가 늦어지면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진짜 빠르게 골든타임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문증은 그러면 완치가 된다 이렇게 좀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치가 되는 병이 우리 몸에 많이 있을까요? 자, 완치는 환자분들이 그래요. 완치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 완치가 되는 병은 맹장염? 한번 생각해봐요. 맹장염이 있어서 맹장을 떼냈다. 그럼 이제 맹장이 없으니까 맹장염이 더 이상 안 생기겠죠. 그건 완치가 되는 거죠. 감기 치료는 되는데 완치되는 건 아니고, 뭐, 위염이 있다? 위염이 치료는 되지만 또 재발하니까 완치는 아니죠. 위를 떼내면 완치가 되겠죠. 비문증도 마찬가지로 완치가 된다는 건 이제 눈이 없어지면 완치가 되는 거지만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급한 불을 끈다. 네. 이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병을 찾아서 일단은 치료를 하고, 이미 생긴 비문증은 이제 좀 기다려서 흡수되도록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망막박리 등 너무 무서운 이렇게 이야기만 드렸는데, 사실 비문증은 90% 이상은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더라도 수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호전됩니다. 그리고 그게 남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시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뭐 괜찮다. 이렇게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는 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니까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선생님, 그럼 전 완치가 되나요? 이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제때 오셔서 잘 치료와 진료 받으시면 많이 호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두려움은 없으시되 제때 맞게 골든타임 잘 지켜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했을 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재발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해놓았더라도 망막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없었던 자리가 다시 또 박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존의 원인이 아닌 또 다른 원인으로 비문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초기 치료를 끝내드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 비문증이 비슷하게 보이면 6개월 있다가 오시면 되는데 커진다, 수가 많아진다, 다른 모양들이 보인다, 이런 게 보이면 다른 원인일 수 있으니까 즉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비문증의 원인이 많다 보니 A 형태의 비문증이 또 치료가 되고 나도 B 형태의 비문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 안심하게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되 주기적인 내원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연자분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던 부분인데, 근시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모니터를 보는 업무, 잦은 야근 같은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도 본인이 느끼기에 있으셨던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원인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병이나 생활 습관이 아니라
왜 우리가 유전적인 병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비문증도 유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유전이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일단 비문증 원인 중에 하나가 근시인데 네. 근시가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근시를 윗대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근시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시가 있으면 신경이 얇아진다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근시가 없더라도 망막 자체가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시가 유전이라는 건 전 처음 들어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시력교정 수술 후에 비문증이 다시 또 생기거나 할 수 있는지 저도 시력교정술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네. 나 시력교정술을 받아서 비문증 증상이 생겼나? 라는 걱정이 갑자기 되기도 하네요. 비문증과 시력교정술, 뭐 라식 라섹이죠. 네. 무관합니다. 네, 수술한다고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수술 안 했다고 안 생길 것도 아니고 네. 있다고 비문증이 있다고 수술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라식 수술은 눈 겉의 표면을 이렇게 이 치료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눈 속에 생긴 비문증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비문증이 1, 2년 있다 보이면 그게 수술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원래 눈이 나빴는데 그로 인한 노화 과정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비문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들 혹은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저도 그렇고요. 불안하다 보니까 검색을 막 해보게 되면서 혹은 내가 무슨 질환이 안 질환이 생겼는데 수술을 해서 그런가 이런 자가진단을 하시게 되는데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들 나눠보면서 평소에 이런 안구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들을 좀 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방에도 도움될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 하면 참 좋아요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네. 태블릿 PC 네. 근거리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한 1시간 보시면 10분 정도 쉬어주기. 네. 네, 꼭 쉬어주기. 쉴 때 그냥 멍하게 쉬지 마시고 네.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거예요. 가까운 걸 보다가 멀리 있는 물체를 봐야지 눈은 쉽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예 눈을 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죠. 가까운 걸 보면 수정체라고 하는 우리 네. 눈의 저 부분이 있는데 그 수정체가 두꺼워지거든요. 용을 쓰는 거예요. 계속 수정체는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좀 풀어줘야 되겠죠. 멀리 있는 걸 보면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멀리 봐서 수정체를 이렇게 이완시켜서 풀어주고 다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멀리 보라. 감는 것도 좋긴 한데 네. 멀리 보라. 멀리를 보는데 먼 하늘을 보는 건 또 네. 아니고 멀리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는다든지 멀리 있는 건물의 아파트 뭐 이름 뭐 가게 간판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보는 일을 해줘야지 내 수정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완이 되기 때문에 10분 정도 쉬어주되 네. 멀리 있는 창밖에 있는 물체를 보시라. 첫 번째 방법 멀리 보시라는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왜 몽골인들이 눈이 시력이 좋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멀리서 보시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멍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숫자나 글씨를 한번 읽어보려는 노력해보시면 처음엔 좀 귀찮지만 나중엔 재미있는 놀이같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습관 한번 들여봐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보실 때 네. 불 끄고 보지 마시라. 밝은 환경에서 보시라. 우리 불을 끄면요. 네. 우리 눈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어두우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눈동자가 커지게 되는데 이 눈동자가 커지면 외부에 있는 뭐 청색광이라든지 네. 자외선이라든지 해로운 빛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보지 마시고 불을 켜고 밝은 곳에서 보시는 게 눈도 좋고 내 눈이 느낌도 편하고 시력에도 도움이 되고 비문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다가 순간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밤에 침대에서 불을 끄고 휴대폰을 보시는 경우 상당히 많으실 건데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네.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밤에 불 끄고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밝게 해서. 원장님 어저께 저희 방에 오셨던 거 아시죠? 네. 제가 엎드려서 어저께 정말 웹툰을 열심히 봤는데 네.
불을 끄는 게안 좋은 건 이제 눈동자가 커진다 했죠. 그다음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 눈 앞쪽에는 수정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앞쪽을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눈의 압력도 올라가고 눈은 더 피곤한 거예요. 거기다가 불도 꺼놨으니까 해로운 빛도 많이 들어오죠. 각광을 보고 있으니까 수정체는 긴장을 하죠. 이뭐 여러 가지로 일단 안 좋은 일이 되니까 밤에 보실 때는 불을 켜고 앉아서 1시간 정도 보신 다음에 좀 쉬어주고 밝은 데서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뜨끔하면서도 아마 저와 함께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뒤집어서 보지 마시고 불 켜고 휴대폰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또 저녁에 눈이 좀 피곤하시다 그러면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수건이나 저희 이제 수면 안대라고 해서 요즘 많이 팔거든요. 오, 맞아요. 온 찜질 할수 있는 거. 그런 걸 사서 눈 위에 올리고 한 10분 정도 온 마사지를 해주시면 눈의 긴장도 풀리고 눈이 좀덜 건조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눈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마사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깨 마사지 이런 건 많이 받아봤지만, 눈 마사지는 살면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마사지 방법 있을까요, 원장님? 특별한 마사지를 안 하시더라도 네. 따뜻한 이 안대 같은 거, 뭐 따뜻한 수건 같은 것만 올리고 계셔도 눈 주변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가 특별히 여길 주무르고 저길 주무르고 하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습관들 여러분들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적어 두셨죠? 네,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이 습관이 여러분들의 평소 루틴으로 변하면서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늘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비문증에 대한 이야기 원장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우리 주치의로서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까 앞전에 비문증의 원인 중에 혈압, 당뇨 같은 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내과 검진도 잘 받으셔야겠지만,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6개월마다 안과에 오셔서, 그런 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도 근시가 비문증의 또 주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의 근시는 20살 또는 25살 정도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25살을 지난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25살 이전에 있는 분인데, 내가 눈이 나쁘다. 고도 근시는 아닌데, 근시가 제법 있다. 그러면, 그냥 두면 고도 근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도 근시가 되면 여러 가지 따라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문증인데, 요즘은 이 근시에서 고도 근시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건데, 네. 뭐 약물도 있고 렌즈 치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시가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과에 오셔서 치료를 좀 해서 근시 진행을 막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참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의사의 참견을 잘 보시면 좀더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안지라는 몸에 무엇이 뭐 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병원에 내원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근시를 좀 가지고 있거나 중장년층이거나 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내 눈이 건강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마음을 담은 참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의견들, 꿀팁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의사의 참견. 참견!